경상북도의회가 대구경북연구원에 내년 경상북도 지원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면서 연구원이 해체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경북연구원으로 개편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흔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경연구원은 지난 1991년 대구경북의 지역개발과제와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원해 현재 직원 수만 100명이 넘을 만큼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예산도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각각 연간 30억 원 이상을 출연하고 시군의 정책과제 용역 등 연간 110억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 같은 대경연구원에 경상북도의회가 신도청 시대에 걸맞는 연구 성과가 미흡하다며 새해 지원비 33억 원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금 그 10수년 동안 대표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어떤 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도청이 안동으로 옮기면서 경북연구원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특히 도내 23개 시군에 정책 과제 용역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이를 지역대학에 재하청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체적인 인력으로 연구를 하지 못하고 이 용역을 다시 일반 대학에 재하청 주는 이런 악순환은 결국은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경북연구원으로 분리 개편하고 신도청부지로 연구원을 이전하라는 것입니다. 삭감된 새해 운영비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최종 심사 과정에서 재삼 걸러지겠지만 대경연구원이 현재와 같은 지위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